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제가 이때까지 리뷰하면서 제품을 하나만 가지고 리뷰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은 제품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제품이냐면 바로 노트북입니다. 박스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에서 출시한 노트북이고요. 자세한 설명은 노트북을 까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를 여시면 여기도 뭐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케이스 같습니다. 부직포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노트북을 넣어 다닐 수 있는 케이스네요. 이렇게 차고 다니는 백 같이 생겼고, 노트북을 사이에 넣고, 뭐 옆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 넣어서 다니면 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재질 같은 경우는 두꺼운 천? 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튼튼한 그런 재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도 이것도 천 그런 쪽 종류인데 그냥 고급진 그런 종류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볼 거는 노트북이죠. 여기 왼쪽에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손잡이를 들면 노트북이 나옵니다. 이제 구성품에는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요거는 마우스. 유선 마우스가 아니라 무선 마우스를 넣어주네요. 배터리는 이미 동공이 돼 있고, 근데 이상한 게 여기 수신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에 수신기가 없네요. 그리고 USB-C 타입의 어댑터가 들어 있습니다. 20V 3.25A, 15V 3A, 9V 3A, 5V 3A. 이건 노트북 말고도 이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갤럭시 시리즈 이런 거를 충전할 때 써도 되겠네요. 일단 뭐 분리형이 아니라 그냥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리고 요거는 USB-C 타입에서 풀사이즈 HDMI로 바꿔주는 젠더가 있고요. USB-C 타입에서 USB-A 타입으로 바꿔주는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이 사이에 이 들어있는 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이 플라스틱 일자로 된 쪼가리. 정확히 어디에 쓰는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노트북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요것도 굉장히 좋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직포인가? 엄청 재질이 좋네요. 아무튼 요거 벗기면 노트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도 박스는 똑같아요. 박스 열면 이 케이스 똑같으니까 요거 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품 옆에 꺼내시면 여기도 동일한 마우스가 들어있고 여기도 수신기가 없네요. 블루투스로 쓰는 건가? 어댑터 규격은 좀 다릅니다. 19V 3.42A짜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은 USB-C 타입이 아니고 우리가 어댑터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파츠 같은 경우도 이게 끝이네요. 이 제품은. 그러면 이것도 제품을 꺼내보면 이렇게 실버 색상의 본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제품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왼쪽 제품이 2인원 제품인 갤럭시 북 플렉스고요. 오른쪽 제품이 초경량 울트라북 포지션을 하고 있는 갤럭시 북 이온입니다. 플렉스 같은 경우는 로얄 블루 색상으로만 출시가 됐고요. 이온 같은 경우는 아우라 실버로만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들고 온 제품은 15인치 제품이고요. 13.3인치 제품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카메라로 보셨을 때도 재질이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갤럭시 북 플렉스는 알루미늄 재질이고요. 갤럭시 북 이온은 마그네슘 재질입니다. 플렉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색상을 로얄 블루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느껴지는 색상이 약간 그 갤럭시 시리즈에서도 한번 보셨던 용달 블루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색상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 실제로 봤을 때 코팅 뽑아놓은 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빛 반사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합판 같은 경우도 상판이랑 동일한 색상으로 돼 있는데 옆부분은 색상 코팅을 따로 안 해두고 그 알루미늄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도색이 돼 있는 부분하고 도색이 안돼 있는 부분의 경계선도 엄청 깔끔하게 처리가 잘돼 있고요. 진짜 엄청나게 잘 뽑았네요. 이 제품 금방 언박싱 했을 때 USB-C 타입의 액세서리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제품 포트 구성 보시면 3.5파이 오디오 단자 하나, USB 3.0 타입 C 포트 하나,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유심 꼽는 것도 아니에요? 아, 아니네요. 아이, 깜짝이야. 아니, 생긴 게 너무 유심 꼽는 것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UFS와 마이크로 SD를 지원하는 포트입니다. 제가 녹화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로 SD 카드인데 딱 들어가죠? 아무튼 유심 꼽는 데는 아니고 UFS SD 카드를 지원하는 트레이가 이렇게 있고요. 반대편을 보시면 이렇게 갤럭시 노트에 들어가는 그런 펜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썬더볼트 3 포트가
두 개나 있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전원 버튼이죠. 그래서 갤럭시 플렉스 같은 경우는 포트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는 이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아,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엄청 가볍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1.19kg이고 여기에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은 1.26kg입니다. 이건 15인치 모델이고 13.3인치 모델은 970g, 1kg도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갤럭시북 2호는 왼쪽에 어댑터를 장착할 수 있는 DC포트, 그리고 풀사이즈 HDMI, 그리고 썬더볼트 3 포트 하나에다가 3.5파이 오디오 잭 하나를 탑재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USB 3.0 포트 2개하고 갤럭시북 플렉스하고 동일하게 SD카드하고 UFS 카드를 지원하는 트레이가 달려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제품 포트 구성을 알려드렸고요. 이 두 제품의 스펙이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10세대 인텔 코어 i5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갤럭시북 플렉스 같은 경우는 아이스레이크가 탑재가 돼 있고요.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는 코멜레이크가 탑재가 돼 있습니다. 아이스레이크하고 코멜레이크의 차이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이스레이크 쪽에는 아이리스 플러스 내장 그래픽이 탑재가 돼 있어가지고 내장 그래픽 모델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픽 성능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외장 그래픽을 선택을 하시면 엔비디아의 MX250이 추가로 탑재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최대 16기가의 메모리가 탑재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 모델 배터리가 정말 오래 갑니다. 갤럭시북 플렉스는 최대 19시간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는 최대 21시간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USB-C 타입의 충전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이나 보조 배터리로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이걸로 되려나? 오! 충전이 됩니다. 한번 켜볼게요. 이게 아까 배터리가 없어서 안 켜지던데. 오! USB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아주 잘 돼요. 그래서 노트북 충전기를 따로 안 들고 다니셔도 되고요. 뭐 휴대폰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 들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 풀 충전해두고 갖고 다니면 노트북이랑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두 개 제품 모두 와이파이 6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유선이 아니라 무선으로 연결을 하셔도 최대 2.4Gbps의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까지 탑재가 돼 있는데 요거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문을 등록을 먼저 할게요. 이렇게 지문을 등록을 했고요. 여기서 끈 다음에 켜고 지문인식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두 개 모델 모두 FHD의 60Hz 거기에 DCI P3 100%를 만족을 하고요. 밝기는 최대 600니트까지 나오는 Q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색역이랑 밝기 보시면 알겠지만 당연히 HDR도 지원을 하고요. 두 제품 모두 유광으로 돼 있고요. 플렉스 같은 경우는 베젤하고 디스플레이하고 일체형인데 이온 같은 경우는 베젤이 약간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터치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제작이 된 것 같고 뭐 이온 같은 경우는 터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베젤이 따로 돼 있는 거는 전혀 문제될 거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금방 HDR 콘텐츠를 보고 왔는데 오 너무 좋아요. 데스크탑 모니터 중에서도 작업용으로 쓸만한 상급 그 정도 수준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쩌는 기능인데 배터리 공유가 됩니다. FN, F12를 누르면 무선 배터리 공유가 켜지고요. 이렇게 휴대폰을 갖다 대면 바로 충전이 시작되고요. 노트북에도 알림이 떴었어요. 떼면 바로 이렇게 알림이 오고요. 뗐다고. 그리고 올리면 바로 충전 시작돼요. 굉장히 빠르네요. 이렇게 갤럭시 폴드 아주 충전이 잘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갤럭시 버즈도 된다고 해요. 갤럭시 버즈 얹으면 됩니다. 안 보이네. 빨간불. 그럼 보였죠? 막 버즈도 충전이 되고요. 이거 액티브도 되나? 와우! 다 되네요. 와. 갤럭시 기기들 말고도 치 규격을 지원하는 기기들은 웬만하면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선 충전이 가능한 커다란 하나의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플렉스하고 이온 두 개 모델 공통적인 특징을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 플렉스하고 이온의 각자
이제 가진 장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플렉스 지금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접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접어서 쓰시면 또 쓰실 수가 있는 거 바로 이 터치펜이죠. 가장 기본적이게 지원하는 건 당연히 삼성 전용 노트 앱이겠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음성 녹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 녹음 중. 이렇게 적어놓으면 녹음 계속되고 있고 이거 스톱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강의 녹음 중. 지금 녹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음 퀄리티가 상당히 좋네요. 뭐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노트북 모드로 사용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해서 지금 녹음 그대로 켜둔 상태로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엄청나게 막 세게 누르는 건 디스플레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적당히 사용하는 수준으로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녹음, 필기 이런 거를 다 동시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입력하면 와 진짜 엄청 정확하게 인식하네요. 에어 커맨드 쳤는데 에어 커맨드가 나왔어요. 이렇게 개발세발 쓰는데도 와 인식이 되네요. 이거 기능 막 더 쓰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이 플렉스를 조금 더 써봐야 알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이 플렉스 모델의 프로세서가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죠? 네, 10세대 인텔 코어 i5 아이스레이크가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 카드가 더 좋다고 했습니다. 내장 그래픽 카드 성능이 더 좋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때는 게임일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버워치 세팅은 낮음에 렌더링 스케일만 100%를 하고 들어왔고요. 당연히 FHD 해상도입니다. 난 프레임은 뭐 훈련장에서 한 70, 80 정도 나오는 걸로 보이고 뭐 적당히 나쁘지 않게 나오네요. 60 중반, 60 초반. 근데 뭐 60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예 보이지가 않네요. 일반 게임 들어가서 진행할 때도 진짜 막 궁극기 막 10개씩 막 동시에 터지고 이런 거 아닌 이상 60프레임 게이밍 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장 그래픽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아이스레이크의 내장 그래픽 카드만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있는지를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아예 엔비디아의 외장 그래픽 카드를 비활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장 그래픽 카드로 들어왔는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아까에 비해서는 꽤 감소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반토막 정도 났어요. 35, 40 정도 나옵니다. 중간중간 약간 조금씩 끊기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지금 보시면 내장 그래픽 카드 100% 풀로 사용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해상도는 대충 그래도 한 720p 수준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한 60프레임 정도는 확보가 되네요. 그래도 약간 프레임이 중간중간 불안정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뭐 플레이는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한 40에서 60프레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오버워치가 이 정도 작동이 되는 거면 내장 그래픽 카드로도 그 롤 정도는 뭐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고 카트라이더라든지 이런 정도의 게임들은 무리 없이 60프레임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그래도 이전 모델들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외장 그래픽 달린 모델이 조금 더 성능은 높기 때문에 이 노트북으로 게임을 할 거라면 그래도 외장 그래픽 달린 모델을 구매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갤럭시 북 2원 같은 경우는 가벼운 게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확장성이 조금 높습니다. 갤럭시 북 2원은 분해를 해가지고 메모리하고 NVMe SSD를 하나씩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플렉스만 디자인을 이렇게 막 감명받아가지고 이온을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온 같은 경우도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 재질은 플렉스는 알루미늄이었고 이쪽은 마그네슘이어서 약간 플라스틱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이 아니고 뭐다? 마그네슘이다. 그리고 디자인이 좀 특이한 게 상단하고 하단 같은 경우는 무광 실버로 돼 있는데 후면 부분이 유광 블루로 된 플라스틱 재질 같은 걸 덧대놨어요. 힌지 따라서도 같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약간 포인트를 주려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갤럭시 북 플렉스하고 이온 같은 경우는 삼성닷컴에서 1테라 모델을 단독으로 출시를 했고요. 사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추가 혜택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드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코드를 그 삼성닷컴에 입력하고 제품을 구입하시면 아래에 있는 이런 혜택들까지 추가로 더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구매하실 분들은 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갤럭시 북 플렉스 그리고 이온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